그리스도의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반면에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종교적인 모양, 이론, 의식, 행사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거칩니다.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리새인의 종교만 남습니다. 껍데기만 남는 거죠. 정말 심각합니다. 그 결과는. 그런데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지기 위해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교회에서 철저하게 거짓 신앙체계가 버려져야 합니다. 그 거짓 신앙체계의 중심 한 축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정교하게 제작된 위조지폐처럼 참다운 신앙과 매우 유사합니다. 일단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섬긴다면 어떤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들만큼 철저하게 소위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지키고 십일조하고 봉사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진짜 뛰어났는데 그런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한국에 와서 교회에서 섬긴다면 어떤 대우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모르면 몰라도 대부분의 교회에서 초고속 승진해서 교회의 일꾼들의 핵심적인 자리를 다 차지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뱉어내신 것을 오늘날의 교회는 가장 훌륭한 것. 그만큼 정교하게 위조된 위조지폐처럼 비슷한데 문제는 가짜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때 율법주의를 철저하게 이해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개인과 교회의 삶에서 우리 지체들은 이런 설교를 오래 있는 지체들은 여러 번 들었다고 생각해서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이것은 절대로 남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심으로 율법주의 거짓 신앙체계 위조 신앙이 우리에게서 밝혀짐으로 우리가 철저히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버리고 참다운 복음으로 돌아감으로 우리 삶 속에 더욱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육신. 사실 율법주의는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자기의 종교적인 헌신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제가 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자기의 종교적인 노력과 힘으로 열심히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소위 육신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중한 모든 것들이 다 율법주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율법주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건 성경공부건 성경공부 중요하죠. 헌금이건 봉사건 다. 첫째, 의식입니다. 무엇보다 율법주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이 그 주된 것 중에 하나가 의식들입니다. 우리가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살펴봤잖아요. 이 관계를 반드시 알아야 참다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뭐라고 표현했죠? 다른 말로는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의식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전락해버린 게 타락한 율법주의다 그랬는데, 거기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 육신을 의지하는 게 율법주의인데, 육신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의식입니다. 의식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7장 한번 성경을 찾으시죠. 우리는 성경 설교 시간에 부지런히 성경 찾으셔야죠. 7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건, 신약이건 구약이건, 2000년 기독교 역사건 오늘날이건, 어느 시대건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면 거짓 신앙 체계가 전면에 나섭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는 신앙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임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 거짓 신앙 체계가 전면에 나서 있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서에서 너무나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는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가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책보다도 못지않게.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주의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7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면 엘리 시대에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로부터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에 관하는 교리적인 지식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격체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그랬잖아요. 말씀드린 본질과 식의 관계. 자, 그런 상황에서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저들을 버려 블레셋이란 나라를 들어서 이 나라를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뭐죠? 성막 다 불타 없어지고 언약궤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전사하고 3만 명 이상이 전사하고 엘리도 그 소식 듣고 목이 부러 죽고 이렇게 심판이 온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로에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가 이 그 보라, 이 사건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곳 행함 같이 이곳 행하겠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이곳 행하겠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되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이게 이 집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더 나아가 예루살렘 전체. 성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실로 행함 같이 이곳에 심판해서 이곳을 이렇게 쫓아내고 심판할 거라. 그러면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어디를 심판할 거라?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친히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맹세하신 이곳에 심판을 보내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한 가지 특이한 말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표현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너희가 믿는 이 집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너희가 믿는 이 집을.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믿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 이제 보니까 이들이 성전을 믿었구나.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지 어떻게 성전을 믿냐. 그러니까 심판이 오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교회를 믿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까? 교회에게 예배드리러 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전을 믿는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 예레미야 시대에 그들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친히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들이 왔는데, 그들이 예배들이 올 때 자기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성전에게 예배 드리러 왔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전을 믿는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한 얘기죠. 그들은 당연히 그 모든 예배를 누구에게 드렸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시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성전을 믿는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걸 알아야 이 말의 의미를 알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랬을 겁니다. 자기 조상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전을 믿어서 심판이 왔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따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정확하게 예레미야 시대와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데요? 지난번에 살펴본, 그러니까 설교와 연결되니까 여러분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실로 행함 같이 그랬잖아요. 그 실로 돌아가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나름대로 의식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고 존재를 다 사랑하며 그분의 행하신 모든 사람으로 동참하며 그분의 길로 향하는 신앙의 본질에 떠나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버린 거죠. 하나님 버리니까 하나님도 저들을 버려. 니시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저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한 건 어떻게 해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근데 저들의 문제가 뭐였죠? 영적으로 신앙이 타락하면 항상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죠. 여전히 제사 드리고 있고, 여전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도 제사 지내고 나갔고, 세상 축복을 받고 나갔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조차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4천 명이나 전사를 당하는 엄청난 피해를 당했는데도 왜 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해요? 하나님께. 장로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오늘날 이런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래서 그러면 해결책을 낸 게 뭐였어요? 언약궤를 가져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이제 가져옵니다. 진으로. 그랬더니 성경에 보시면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얼마나 큰 함성을 질렀는지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땅이 흔들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질러야 이 건물이 흔들리겠습니까? 이 건물은 아래가 비어있는 거라 여러분 한꺼번에 뛰며 소리 질리면 이게 좀 울립니다. 근데 저 밖에 마당에 가서 여러분이 아무리 소리를 크게 진짜 땅이 흔들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큰 소리로 외쳤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들이 왜 외쳤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이제는 분명히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외쳤겠죠. 이제는 언약궤까지 나왔으니까 반드시 이길 거라고 확실히 있으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땅이 흔들릴 만큼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했겠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한 거죠. 근데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들이 그렇게 환호를 지른 걸 보면 저들이 성경 역사를 알았던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큰 게 들게 돼 있잖아요. 언약궤를 들고 이걸 밟았더니 흐르던 강물이 쫙 서버렸잖아요. 그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고 백성들 뒤따르면서 여리고성을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 질렀더니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이 성경 역사를 알았던 게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안 그랬으면 그때 소리 질렀겠습니까? 네,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 시대에 언약궤를 메고 밟았더니 언약궤 때문에 이 강이 갈라진 겁니까? 언약궤를 메고 돌았더니 이 언약궤 때문에 이 성이 무너진 겁니까? 아니요. 그때에는 여호수아부터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사랑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의 길로 향하며 앞서가신 그분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디는데 자기 생각에는 이거 완전히 자살행위와 같은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맞습니까? 근데 이 엘리 시대에는 그 삶에서 떠나 있었어요. 엘리 아들들의 행실은 아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리더들부터 하나님을 전혀 몰라.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인 지식이 있을지 몰라도 인격체인 하나님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의중을 전혀 알지 못해. 그분의 길을 전혀 몰라. 그러니까 자기 사역마저도 자기 목적을 위한 하나 사역 자체가 자기 목적을 수단으로 전락돼 있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짓밟으면서 그 사실도 몰라. 이렇게 한 상황이라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죠. 이들의 해결책은 하나님 알고 존재를 다 사랑하는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랬는데 그리로는 안 가고 그리로는 안 돌아가고 언약궤만 메고 나가면 이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나갔어요.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언약궤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이 하나님 믿었습니까? 언약궤 믿었습니까? 보이십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히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근데 그들의 지금 신앙의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믿고 있는 거죠. 보이세요?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가짜였어요. 이게 의식을 의지하는 거죠. 이게 거짓 신앙책이에요. 이렇게 의식이 율법주의 도구가 될 수 있고요. 또 대표적인 율법주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또 하나가 육신이 뭐냐 하면 모든 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인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종교적인 의식, 아 죄송합니다. 종교적인 배경이나 신앙적인 열심도 육신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배경이나 신앙적인 열심도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결국 자기의 종교적인 헌신이나 희생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종교적인 배경이나 신앙적인 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중 하나가 빌립보 3장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부분만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복음이 뭔지 압니다.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진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임재와 생명이 함께한다 그랬는데 그 복음의 뭔지를 올바로 알려면 빌립보 3장만 제대로 알아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관련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빌립보 3장입니다. 자, 그럼 3장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여기에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개역 개정판에 써있죠. 그게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됐냐면 이전 성경에는 손할례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든지 갈라디아서를 보든지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러한 서신들을 보면 거의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 이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문제가 심각했던 걸 볼 수 있어요. 복음이 가려진 거죠.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당연히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맞는 거예요. 이걸 안 말하면 그 교회가 금방 알죠. 저 가짜인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 맞는 얘기. 문제는 그대로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 그래서 십자가에 추가로 더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포함한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 그 대표적인 할례죠. 할례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그래야 정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들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니까요. 문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가 추가로 할례를 받아야 그렇게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냐면 이렇게 말한 사람들, 자기들은 자기들이 할례파라고 자부했습니다. 자기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 저 다른 사람과 달리 우리는 할례를 받아서 우리야말로 정통적인 그리스도인이요,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이들을 할례파라고 부른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아무리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 추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진짜로 구원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되게 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게 믿음입니까? 할례입니까? 잘 안 보이세요? 결국 이들을 다른 사람과 달리 정통적인 그리스도인 만든 게 믿음입니까? 할례입니까? 할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종교적인 의식이나 열심을 의지해서 갈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할례를 의지해서 주 앞에 가려고 하니까 이들을 두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개들이요? 행악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정작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자부심을 주고 의지할 든든한 반석이 되고 다른 사람 앞에 자랑이 되어주고 내세울 만한 근거가 육신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육신을 의지하여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것을 말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 주님을 아는 게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뭐에 대한 예로 든 겁니까? 진짜 할례파는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라 그러면서 그에 대한 예로 이 말을 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끝으로 이 부분은 포도나무 교회 여태까지 다 해당됩니다 우리에게. 근데 네 번째 부분도요 정말 우리에게 절박하게 우리가 보아야 할 부분이거든요. 교회 지체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우리에게 육신이 될 수 있는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뭐냐? 성령의 은사, 사회적인 영향력, 세상적인 축복 등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도 육신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 사회적인 영향력, 세상적인 축복 등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도 우리에게 육신이 될 수 있습니다. 육신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교회입니다. 정말 우리가 고린도교회를 올바로 이해하면요 이분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고린도교회는 1장 7절을 보시면 알지만 모든 성령의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나타난 교회입니다. 고린도교회는 뿐만 아니라 바울, 베드로, 아볼로 등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도들이 포도나무교회 지체들 가운데, 혹시 제가 여러분의 목사라고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면, 아까 말한 대로 그건 개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 때문에 자부심 가지면 개들이고, 저는 여러분 때문에 자부를 갖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무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지 제 의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제가 여러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통해서 샘물교 선교회를 통해서 나를
우리의 그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귀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개들입니다. 우리 중에 받지 않는 것이 단 하나가 없는데 그것이 우리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되도록 연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일지 몰라도 은혜로 주어진 은사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때문에 마음이 높아져서 자랑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타락한 율법주의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빠지면 정작 하나님이 은혜를 보내신 목적에는 관심도 없는 채 그것이 자기들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처럼 자부심을 갖는 거죠. 이걸 두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대적하여 그렇게 대적해서라도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살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떠나고 있으니까 여러분 율법주의 설교를 몇 번 들으니까 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요 오늘 이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 상 가운데 우리나라 전체적인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한 율법주의가 가득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함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은혜에 의한 삶에 나오는 겁니다. 첫째는 감사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식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신 목적에 온 사람을 동참하는 이유를 가지고 보내셨으니까 목적을 가지고.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이러한 가짜 신앙 율법주의가 우리 가운데 깨져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말로는 다 복음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 믿음 하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 교회 직분이 뭐 이렇게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 이런 경우도 우리 가운데 너무나 심각하게 육신을 의지하는 거짓 신앙이 하늘을 찌를 만큼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양만 있는 생명과 은혜가 거친 한마디로 줄이면 바리새인의 신앙만 우리 가운데 가득한 거죠. 돌이켜주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